양발이 움직이면서 쳐요. 그리고 다른 타자들보다 어떻게 보면 한 발 이상 더 빠르게 스타트를 하고요. 그리고 좌타자이기 때문에 우타자보다는 두 발 정도 더 빠르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잡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우측 갑니다. 우위수 뒤로 커요. 갑니다. 멀리 갑니다. 쭉쭉 날아갔습니다. 황성빈 선수의 또 하나의 홈런. 황성빈 선수가 한 경기에서 두 개 홈런을 만들어내면서 이번 홈런은 동점포 3-3 사직구장을 열광케 하고 있는 황성빈의 방망이. 야, 오늘 황성빈 선수 뭐 날인가요? 한 경기에 두 개의 홈런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도 지금 깜짝 놀랐어요. 지금도 아주 총알 같은 타구거든요. 그러니까요. 쿠야바스를 상대로 한 경기에 그래서 두 개 홈런, 올 시즌 2 홈런을 만들어내는 황성빈. 역시 황성빈 선수가 롯데의 분위기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황성빈은 나는 그냥 열심히 할 뿐입니다 라고 했었던 황성빈인데 오늘 추석집을 모두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지금 홈런 치고도 홈까지 들어올 때 베스트로 뛰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첫 번째 홈런도 그랬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 홈런도 상당히 열심히 유격수 잡지 못했어. 김상수가 정확히 보고 안 되면서 레이스가 1루에 출루. 실책으로 기록됐습니다. 서클 체인지업이었고요. 황성빈 선수가 저 볼을 낮은 공을 위해서 덜어 올려줬는데 이야. 저거는 지금 어떻게 홈런 한 30개 정도 치는 타자들이 하는 스윙 궤적이거든요. 낮은 볼을 공략했는데 펜스를 넘겼어요. 낮은 공 체인지업을 발사 각도를 만들어줬거든요. 예.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레이스는 실책으로 1루에 나갔고요. 원아웃에 휘자 1루. 이제 4번 타자 전준우입니다. 초고는 스트라이크. 전준우가 오늘 아직까지 안타가 없습니다. 삼진과 내야 했던 볼 세 번째 타석. 변화구 높게 떴습니다. 이번에는 중견수가 위치를 파악했어요. 김민혁 중견수 살짝 이동해서 잡았고요. 다시 레이에스는 1루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투아웃. 오늘은 쿠에바스를 상대로 지금 중심 타순 쪽에서 정훈의 안타만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레이에스는 볼넷 하나. 전준호는 출루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쿠에바스 이 홈런 때문에 다시 동점이 됐잖아요. 아직 올 시즌에 지금 승리 없는 쿠에바스인데 데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예, 5번 타자 정훈. 그것도 생각지도 못했던 황성빈 선수한테 두 번이나 그러니까요. 당했거든요. 예. 홈런을 맞더라도 이제 맞을 선수에게 맞으면 그렇죠. 예. 전준우 선수가 쿠에바스 선수한테 통산 홈런이 세 개나 있잖아요. 이런 선수들한테 맞으면 그래도 납득이 가는데 황성빈 선수는 1년에 홈런을 하나 칠까 말까 하는 선수인데 예. 한 경기에 황성빈 선수한테 홈런을 두 개 맞는다. 어떤 투수든 다 데미지가 있겠죠. 그러니까요. 특히나 두 번째 홈런은 체인지업을 낮은 볼을 발사각도를 위로 올려 끌어올려주면서 만든 홈런은 정말 압권이었습니다. 정훈의 타구도 역시 한복판으로 떠갑니다. 이번에는 중견수 김민혁 선수가 내려오면서 잡아냈습니다. 그런 충격적인 홈런을 맞긴 했습니다만 쿠에바스 그 이후에 실책이 나왔어도 전준우 정훈을 처리하고 우회를 마칩니다. 오늘 더블헤더 1차전은 황성빈 선수의 경기가 아닌가 싶네요. 3-3 사직입니다.